서울 강북 최대 재건축이자 상권, 일자리, 녹지 등 주변 환경까지 전부 개발되는 강북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얼마 전 단군 1회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렸던 둔촌주공 분양에 이어 상계동 재건축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등 서울 곳곳에서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총 16개 단지로 이뤄진 상계주공 아파트는 2023년 기준 14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14개 단지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또한 전체 5만 세대의 마스터 플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4천 세대의 대형 재건축이자 주변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강북 최대의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월계동 시형 아파트, 일명 미성 미룡 3호 아파트 미미3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미미3 재건축은 2021년 1차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3,9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이며 평균 대지 지분이 넓고 개발 호재도 풍부해 강북대장을 노려볼 만한 재건축 사업지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한데 2등급은 2차 정밀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월계동 시형 아파트는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확정했는데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아 2차 정밀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이 가능해져 사업의 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강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미3 재건축은 GTX 광운대역 세권개발 동부간선지하화 등의 개발과 동시에 이뤄져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고 표현할 만한 최고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오늘은 강북 최대 재건축 미미3 재건축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미3 재건축 사업성 분석. 미미3 재건축은 세대당 평균 지분 15평대로 중층 아파트 중 넓은 편으로 재건축 후 평형 비율은 24평 70%, 33평 30%가 반영되어 대부분 9평 기준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평당 시공비는 500만 원으로 가정하고 평당 분양가를 대략 2,800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 300%로 상향하여 25%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반 분양 세대 수 1,600여 세대, 임대 세대 500여 세대, 조합원 세대 포함하여 총 6,000 세대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시공비의 30% 수준으로 가정하여 분담금을 계산하면 24평은 대략 1억 원대, 33평은 3억 원대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미3 재건축은 타지역의 재건축보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GTX, 동부간선 지하화 등 주변 개발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높은 분양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미3 재건축 인근 수혜지역. 미미3 재건축은 강북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규모 재건축인 만큼 재건축 이후 대장지역이 되어 인근 지역의 시세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해당 재건축 사업지인 월계동뿐만 아니라 맞은편 공릉일동, 장위동, 석관동이 직접 수혜를 받을 것이며 대규모 사업인 만큼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여 전월세 시세가 한동안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2023년 기준 월계 모아타운 3차, 장위옥구역, 석관동 신속통합 등 인근 지역에선 재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주 수요로 인한 전월세 상승 효과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초대형 신축대단지가 완공되면 직접 수혜 지역인 장위동, 공릉동, 석관동 등 인근 지역의 재개발 압력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진행 중인 주변 개발 사업. 미미3 재건축단지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GTX,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등 서울 최대 개발 사업지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업무 상권 문화 등 복합 기능을 갖춰 광운대 인접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부지 면적은 14만 8천 제곱미터로 상업, 공공, 업무 등 3개 용도로 나눠 개발할 계획으로 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해당 구역은 기존의 7호선 공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1호선 6호선으로 30분대로 주요 일자리 용산 서울역 출퇴근이 가능했는데 동북선과 GTX로 인해 도심 및 강남 접근성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은 월릉IC부터 영동대로 구간의 대심도 4차로 도로터널을 설치하고 기존의 동부간선 도로를 지하화하여 교통상황을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강남까지의 이동시간은 10분대로 단축되며 기존의 도로는 지하화되어 지상은 서울에서 가장 긴 최장의 숲길이 되어 수변 친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서울 강북 최대 재건축 사업 미미3 재건축은 강북의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